검은 태양 방송 당시 과한 스타일링과 어색한 연기 톤으로 혹평받다 돌연 6회 만에 사망으로 퇴장한 박하선. 박하선은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2021 MBC 연기대상의 최우수상 후보로 참석했습니다. MBC 드라마는 올해 검은 태양과 웃음의 붉은 끝동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은 거둔 드라마가 없기에 시상식 전부터 두 작품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큰 상황.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총 17개 트로피 중 웃음의 붉은 끝동이 8관왕, 검은 태양이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태양 여자 주인공이었던 박하선은 무관에 그쳤는데요. 박하선이 상을 받지 못한 데에는 MBC가 방송 당시 불거진 연기력 논란을 의식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간 사극부터 코믹, 로맨스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박하선은 검은 태양에서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회 만에 사망으로 종적을 감추자 일각에서는 연기력 논란 때문에 하차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 논란은 연말 시상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2021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시상 전 MC 김성준은 박하선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다. 6회 만에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다. 입금이 6회까지 밖에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하선은 입금은 처음부터 스피노프까지 합해서 받았다. 처음부터 계획됐던 일이었다며 다시 한번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왜 출연을 결심했냐는 질문에는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았다. 끝까지 안 나와도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스피노프라는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재밌을 거로 생각해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월 8일 카카오TV 며느라기일을 통해 다시금 시청자들을 만나는 박하선. 이전의 짐은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